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제 전시장 현재 전주 전시장 한문화 갤러리 내에 이렇게 조그만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전시장 내 작업실을 꾸몄는데요. 여기서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2004년에 이혼을 하면서 따로 살게 된 딸이 생겼고 이제 그 딸도 지금 중3이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 중3이라 미술에 대해서 조금 지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를 그 향한 마음으로 제가 늘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봉사를 해왔어요. 영어하고 미술을 무료로 꼭한 명씩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료로 과외하는 애도 있었지만은 무료로 꼭한 명씩은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13년이 됐어요. 그래서 13년째가 되니까 정말 괜찮은 미술 학원 하기 괜찮은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술 교육이라는 게 출장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조명을 해서 그 컬러와 명암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집에 가면 다 형광등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분 조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술 학원 공간에서 그림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미술 학원 같은 공간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공간이 가서 보고서 이제 주소를 바꾸서 그 공간 후원자가 리슬 한복 그 회사 뭐 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 공간을 후원하기로 결정해준 분은 도와주신 분은 이 조력자의 힘이라는 책을 쓴 서윤덕 원장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가 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고 전주 리더스 클럽에서 강의를 할때 그때 만난 분입니다만 몇년 전에.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는 작업실을 하라고 이제 공간을 준 건데 가서 보니까 작업실로 쓰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술 무료 주말 미술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리스란복 내에서 회의를 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회사 관계자들이.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리슬 한복이라는 회사 손짱이라는 회사에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말 무료 미술 체험 교실이 열리는 거죠. 컨셉은 그래서 같이 이름으로는 제가 리슬 아트 스쿨이라고 일단 지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건물에 가서 놀란 게 이제 2004년에는 제가 대전에 살 때고 딸은 순천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17번 국도를 타고 구례 순천 가는 그 도로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그 17번 국도에서 전주역 지나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가 있는데 2004년에 제가 그 이후에도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 이후 2005년, 2006년도에도 경남 진주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 갈 때도 국도로 가려면 그 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정말 여러 번 자주 봤어요. 왜냐면 주변 건물에 비해서 예쁘거든요. 그 동부대로 703에 있는 그 원래 리슬 한복 손 주식회사 손짱 본사가 있던 건물이죠. 그러니까 서윤덕 원장도 원래 자기 사무실이 이제 인상드림 교육원이 그 건물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면서 참 예쁘다 건물이. 야 저런 데서 내가 언젠가는 그림을 그려봤으면 참 좋겠다. 저런 깨끗한 건물에서. 그때는 뭐 제가 뭐 비닐하우스 작업실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그때 이제 뭐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겨우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딸을 보러 다닐 때입니다. 그 더블캡 중고차 자주 고장나는 막 시동이 가끔 안 걸리고 그럼 겨울에 그 시동 걸리면 막 쇳바이프로 그아 뭐냐면 그 세르모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전동 모터인데 그걸 막 때려주면 그게 돌아가고 막 그런 참 즐거운 추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순천을 가면서 그 건물을 늘 봤어요. 바로 그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 미술학교를 열게 된 건물이 제가 2004년부터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보아왔던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뭐 10년 넘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어떤 욕심이 아닌 하나의 어떤 바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품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무지 뭐 방법은 없지만, 아, 나는 저런 데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뭐 저런 데서 살고 싶다라는 거 이렇게 지나가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현되는 일도 종종 있는 거죠. 뭐, 종교인들은 뭐, 신이 소원을 들어줬다고 얘기하겠지만, 뭐 저는 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운명의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운명의 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소원대로 이끌어주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평행우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우주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건 굉장히 좋은 건물에서 제가 이제 주말 미술학교를 하고 시작할 것이고, 7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윤도 원장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저는 이제 기초 미술 교육을 해요. 그래서 뭐 형태, 명암, 색감, 질감, 구도 이 다섯 가지가 그 미술계에서 고전주의에서 인상주의까지 그 리얼리즘 계열, 사실대로 그리는 입시 미술의 기초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의력 실기, 창의 실기를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뭔가 형태를 만들어내고, 투시법, 명암, 어떤 그 빛의 빛과 질감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창의력 실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대 입시에서 완전하게 추상미술로 아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진 않고, 거기는 대부분 구상이 들어가 거죠. 실제적인 사물의 모양, 건물의 모양, 물건, 그다음에 뭐 인간, 사람의 신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창의력 실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가 필요하고, 이 기초를 10살부터 15살 사이에 만약에 닦아놓게 되면, 혹시 나중에 고2, 고3 때 가서 저처럼 좀 뒤늦게 미술대학을 진학하길 원한다고 해도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기초 미술 교육을 10살부터 15살까지 잘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나이대가 사실적인 미술을 받아들일 만한 두뇌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술 교육이라는 것이 늘 미술품, 뭔가 사실도 그린다는 것이, 그다음에 한 화면을 완성해 간다는 것이 늘 전체와 부분을 관점을 오가면서 관찰을 해서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는 능력과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능력, 이두 가지 능력을 늘 동시에 이렇게 연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그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그거잖아요. 숲만 볼줄 알고 나무를, 세부 사항, 그 분석력이 없거나 나무를 보지 못한다거나, 나무를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게 되면은 실천력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쓸수 없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막 백수가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앞으로는 인공지능 때문에 백수 전성 시대가 오겠지만, 뭐그 얘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하니까, 오늘은 이 10살에서 15살짜리 그 사이의 아이들이 미술 교육을 원하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대 아이들이 미술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면은 그게 발명이라든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신학 연구라든가 과학기술 연구, 공대 쪽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만큼 연결고리가 많은 하나의 지적 활동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체육은 전반적으로 두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이 두뇌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물론 체육을 통해서 역학이라든가 과학기술 쪽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미술이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그리는 거, 그 뭔가 운동하는 것도 그리잖아요. 운동하는 모습도, 인체의 동작도 그리고 하니까. 그런 과정은 그런 어떤 공간지각 능력이라든가 또는 인문학적인 감수성, 이런 부분, 시적인 부분까지 다 동원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색감과 질감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서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미술을 배운다라는 것이 그 친구가 나중에 시인이 될지, 또는 수학자가 될지, 그냥 뭐 용접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도 모든 직업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재능이 뛰어난 아이라면은 미술 교육과 함께 동시에 발명으로 들어가서 뭔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 교육을 배우면서 동시에 게임 산업계에서 새로운 게임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또는 게임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전 세계에 어떤 유행하는 그런 게임 업계 창업 10대 창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알파고 만든 허사비스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10대 창업자들, 10대 두뇌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최근에 거기에 관련된 칼럼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천적으로 주말 무료 미술 체험 학교를 전주역 건너에서 정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호점이고요. 앞으로 주말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는 주로 우리가 성인들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문화센터 미술 교실이라는 게. 10살부터 15살짜리 아이들이 사실은 미술 교육에 가장 어떤 특혜를 입어야 되는 나이라고 저는 뇌과학적으로 진단을 내렸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굉장한 그 탄탄한 기초가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말 미술 체험학교 학생들 대상입니다. 10살에서 15살 사이.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 대상입니다. 이 1호점을 지금은 이제 리슬 한복이라는 그 회사의 도움으로 공간 기증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약간 재료비도 대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우리 빈민층, 서민층 자녀들은 재료비가 없어서도 그림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스케치북 사기도 힘들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와서 미술 재료를 대주고 미술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후원이 또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저는 재능 기부를 하지만은, 물론 제 돈도 많이 쓸 겁니다만은. 일단은 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조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겠더라고요. 뭐돈 벌어서 시설 잘 해야죠. 어차피 1호점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점, 3호점, 4호점은 도시를 중심으로 또는 뭐 시골에 있는 어떤 회사들의 공간 후원, 그다음에 시설비, 재료비 같은 것 후원을 받으면서 미술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 미술대학 나온 사람들 백수 많잖아요. 뭐 그림도 전혀 안 팔리고 디자인과를 나와서도 디자인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미술대학 나온 사람들을 이제 제가 또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왔다, 아이들한테 이런 걸좀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면서 2호점, 3호점을 이제 1호점은 전주에서 시작하지만 2호점 뭐 대전,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2호점, 3호점을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아주 그 최저임금 정도는 받으면서 또그 공간에서 자기 그림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 30, 40평 되는 그 공간에서 리슬 한복이잖아요. 리슬 한복에서 제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맙고, 제가 리슬 한복이 이제 그 한복 계량 한복 회사다 보니까 꽃무늬 패턴 있잖아요. 그 원단 디자인이라든지 뭐 신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디자인 재능 기부도 또 동시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리슬 한복의 발전과 일단 해외 수출 지금 52개국에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매달 뭐 1억 정도의 월급이 나간다고 하는데,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나라에 우리의 전통미와 현대미를 결합한 그런 계량 한복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패션 회사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공간 후원을 해준 리슬 한복 대표 황희슬 사장님과 그 황희슬 사장님의 이모 서윤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조력자의 힘이란 책 말고요, 나는 한복 입고 홍대 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황희슬 대표의 책인데 여기 전시장에 지금 아직 그 책을 제가 직접 선물을 곧 받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 가칭 리슬 아트 스쿨 주말 미술 체험 학교가 교실이 오픈이 되면 그 교실에서 한번 교실 스케치를 제가 조명 공사하면서 또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